깨어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12일 월요일 정보지 품격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의당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모십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2창당이 돼야 되는데, 당이 좀 망할 것 같아요. 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교수님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냥, 당이 워낙 지금 뭐 콩가루가 됐으니까 그 교수님 탓은 아니죠.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 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나오셔도 잘 될 것 같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자, 이경수 호서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교수님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이게 일반 과거에 김대중 그 총재도 뭐 이런 봉변을 당한 적이 있고 김영삼 그리고 이 87년도 생각해보면 노태우 당시 이제 대선 후보 대구에 가서는 막 그 아니죠 광주 가서 막 돌팔매를 맞고 그랬잖아요 전남대 가갖고 예. 전주에서 전주유세 전주였었나요 그게 예. 전주유세에서 이제 예. 돌팔매 맞는 바람에 예. 아마 그때 민심이 대역전이 돼버렸죠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1로 3기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전주유세에서 돌팔매를 맞고 나서 소위 말해 영남권이 뭉치는 계기를 그걸 이제 그렇게 계기가 됐죠. 대구에 가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돌팔매 맞고 그러지 예. 않았나요? 근데 뭐 당시에는 그 유리로 만든 방패를 그렇죠. 가지고 예. 그 막아내느라고 동분서주하는 모습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뭐 선거 국면은 아니지만 그 정원식 총리가 외고대학교에 예. 가서 그때 선거 국면이었어요. 지방선거. 아 그랬군요. 그래갖고 외대 출신 제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의원 나갔다가. 네. 그래서 이런 일 겪으면은 대개 이제 피해를 입는 쪽이 예.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죠. 맞는 쪽이 늘 정치적으로 예, 피해를 당하는 쪽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뭐 당하는 쪽에 이런 부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정하고 지지를 보낼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뭐 반드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쌍방이 다 지금 뭐 저 눈뜨고 못 볼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쪽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그렇게 예,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뭐 언론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분이 그 계란을 던진 건가요? 안철수 지지자 무슨 팬클럽 그 광주 지역 회장이라고 그러는 주부인 네,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예. 또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또 뭐 계란은 아니지만 또 계란과 다를 바 없는 이제 폭언이 또 퍼부어졌고요 그래서 뭐 쌍방 다 별로 이렇게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그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현장에 계셨었나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정당 행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이것이 아마 국민의당의 어떤 파국을 재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구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되어 나올 때 예. 이른바 그 난닝구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난닝구 백발 사건 해갖고 네. 예. 그때 이제 뭐 머리끄댕이 잡고 했던 것들이 김희선 의원이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이 이제 분열을 더욱더 촉진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터라서 저는 뭐 그런 것이 머리에 우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내부의 파국을 더 속도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가봤더니 저는 이제 보도를 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 이제 신문을 봤더니 간신배 같은 사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 선생님을 욕먹이는 것이다 또 이제 한켠에서는 박지원이 안철수 양팔 잘라냈다 박지원 물러가라 지금 뭐 김태일 위원님 계셔서 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말씀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 얘기해 주셔야 네. 돼요 왜냐하면 네.
그 교수님은 또 안에서 들여다보고 그렇죠. 계신 거고 네. 밖에서 외부자들 눈으로 또 봐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내부자 외부자 예. 눈이 맞으면서 이게 네네. 뭔가 개혁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알겠습니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민의당의 창당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냐면 뭐 일부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 그 구민주당 그대로 있었으면은 대부분이 호남 민심이 제발 좀 물갈이를 하자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약 한 50% 이상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 동교동결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새로 창당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이제 대선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선주자는 이제 안철수 저기 후보가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부조화된 어떤 정당의 창당부터 시작한 것이 아마 국민의당이 아니었냐 하다 보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과연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유의미한 득표력을 갖느냐는 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선이 끝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당이 그 소위 말한 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책과 이념, 노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과연 아니하달까 역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은 가장 커다란 저기 문제가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도 이번 호남 2박 3일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호남 순방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선 후보가 왜 호남 민심만 기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주요 그 의원들이 전부 다 호남 출신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정당이 지역에 과연 옛날에 자민연과 같이 특정 지역에 기대고 있는 정당으로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 정당 희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마 바른정당하고 뭐 저기 정책 연대라든지 나아가서 통합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국민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과 정당 사이의 통합이라든지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다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같은지 이념적으로 어떤 같은지 아니면은 최악의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뭐 동서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안철수 후보가 통합 다른 정당과 통합이나 또는 뭐 정책 연대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갈등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갈등이 이제 방금 예, 예. 말씀하시죠.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 뿌리와 역사적 경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두 세력 간의 가치의 차이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라든지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좀 다르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양측이 또 감정의 충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뿌리와 경로, 가치, 이해관계, 지지 기반, 감정 뭐 여러 가지가 막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좀 연행 그냥 네. 뭐. 그 지금 와서 이제 양측은 야 우리가 서로 잘못 만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의구심을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하는데 예. 그 저는 뭐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개 다 캐치 올 파티거든요. 망나 정당이니까 맞아요. 예. 민주당에도 보면 민주당 내에는 한나라당 가도 좋을 사람이 있고요. 또 한나라당의 한국당이죠. 한국당에도 보면 괜찮은 사람들, 뭐 민주당하고 어울려도 손색이 없을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 여기 모인 분들의 어떤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안철수... 그런데 이제 그 2015년 12월에 이제 민주당하고 갈라쓴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하고 갈랐을 때 다시 이제 되돌이켜 보면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 컷오프 대상으로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호남의 다선 의원들 중에는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당 이제 초재선 의원들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데 다선 의원들은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러다가 대선 후보 못 되는 거 아닌데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의식 두 개의 뜻이 맞아갖고 탈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총선과 대선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한 세 단계 정도 거치면서 이렇게 충돌이 이제 격화돼요. 첫 번째는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대선 떨어진 사람이 뭐 곧바로 당대표에 나오냐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안 대표는 감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갖고 또 이견이 돌출을 했고 급게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까지 왔는데 요 과정을 보면 매 시기 시기별로 다 안철수 의원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을 국민의당에서 속가낸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우선 그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예. 정봉주 앵커가 뭐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뭐뭐 예. 뭐 틀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친노 말하자면 패권이 그 아주 강경한 배타적 패권주의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분들의 어떤 그 역사적 속성에 대해서는 예. 어떤 반패권주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안의 쟁점인데요. 바른정당하고의 이제 통합과 연대 문제는 사실은 양 세력이 어떤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른정당은 보수로부터 나왔고요. 또 이 국민의당은 어떤 진보 진영으로부터 나왔는데 둘 다 다 반패권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패권주의에 저항해서 살림을 따로 차린 사람들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 유사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뭐 행태적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차이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검토해서 그런 이렇게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초장부터 이제 와장창 붙어버렸어요. 그 붙은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때 있었던 그런 감정적 충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적 경로와 또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양측으로 하여금 좀 일단 그 자리에서 스톱하자. 휴전을 하자. 그렇죠. 모더스 비벤디라고 하는 그 국제정치 용어를 쓰면서 제가 통합 추진도 일단 스톱하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반대 세력을 조직화했던 평화개혁연대를 조직화하는 일도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좀 정지하면서 전략적 검토를 하자.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좀 밀쳐놓고 이렇게 호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양측에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좀 꾸지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 쪽은 여론조사를 하니까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죠. 한 20%까지 그때 돌파를 한다고 봤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통합으로 막 줄다름쳐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세력이 합친다고 하는 것은 그 숫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 계기, 지지,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봤고 또 호남 중진들이 무슨 정체성이 다르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건 또 저는 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정치적 연합의 역사에서 보면 서로 이질적인 세력들이 만나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낸 것도 있었습니다. DJP 연합도 그런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뭐 정체성이 맞아서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기까지 했는데요. 뭐 그런 점을 보면 양측의 주장이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흡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냉정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통합의 문제가 좀 나왔으니, 통합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거의 못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 김태형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동질성은 있다. 그런 거 아니면 정책적 동질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정책적 동질성을 찾기는 커녕 감정으로 이미 갈라서 있고, 그럼 정책적 동질성이 하면 뭐냐? 이걸 일단 뭐 찾는다고 해보시죠. 그리고 정책적 동질성,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예. 아까 이제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양당이 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책적 뭐 동질성까지 몰라도 정치적 동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면서 이제 저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패권주의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반패권주의에서 출발한 게 맞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더 냉정하게 하면 반패권이라는 그 이름 명칭에서 저기 형식으로는 반패권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기문 총장 모시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거든요. 까놓고 얘기하면은 탄핵해놓고서 사실입니다. 이건 뭐 현실이니까. 아니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안 되니까 한 열댓 분은 지금 다시 자유하게 또 돌아갔어요. 그럼 나머지 계시는 분이 뭐냐면 마이너란 얘기죠. 반패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어떤 그룹 속에서 마이너끼리 남아 있는 게 지금 바른정당의 현 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DJ 정신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해서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서로 저기 더민주당하고 같이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DJ 정신의 계승이라는데 DJ 정신 계승이 뭔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DJ 정신은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첫째 이제 어떤 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 그 세 번째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 뭐 이런 정도 세 가지를 이제 DJ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의 의원들 전직 계시는 분들 의원 중에서 그 세 가지의 특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거기에다가 한 가지 얘기하면 바른정당 계신 분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이에요. DJ가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 정착 그래서 남북 저기 뭐 핵발 정책 통해서 어떤 한반도 평화 정착 이루자 그랬는데 그때 핵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굉장히 비판했던 분들이 지금 그 바른정당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DJ 정신을 저기 계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본인의 정치적 탈출로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한 컨센서스도 제대로 구성 안 한 상태에서 밀어붙이시도록 하니까 당연히 호남의 다선 의원들은 안 된다. 강력 반발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당대표 할 때 뭐 조금 나왔다 그거는 격가지다. 이렇게 저는 좀 반론하고 싶어요. 예, 아니 반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경수 교수님이 오늘 작심하고 양당 통합에 이게 정체성도 없고 정치적 일체성도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50%가 넘게 나옵니다. 국민의당과 네. 바른당의 어떤 정치적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양당이 오랫동안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에 기생하면서 서로 상호우전을 하면서 예. 적대적 상호우전을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양당 체제가 얼마나 그 정치를 경직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들었냐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 의석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금방 신생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그 염증을 가지고 있느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어쨌든 총선에서 다수당을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당제를 선택을 한 선택했습니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 정당의 경우는 총선에서의 국민의 선택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그런 패권주의와 부패에 대해서 예, 반대하고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뭐 정치적 고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중간에 한번 대선 과정에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주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해서요. 그 이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저지해 주었습니다. 대선 그렇죠. 과정에서. 13명인가 그때 돌아갈 때 그때 급격하게 젊은 다운들이 늘어났고 아, 무지무지 늘어났습니다. 후원금도 늘어나고요. 예. 유승민에 대한 지지도 또 갑자기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경우는 총선에서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역시 국민주권의 어떤 반영을 한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해도 좋겠다 싶고 국민의당은 아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정당 체제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어떤 공감대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약간 제3의 세력으로서의 의미는 그 서로의 공통점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인데 네. 사회 경제 노선에 있어서는 별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승민 굉장히 좌파적 노선을 지금 취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동안에. 측면에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예. 통일 문제에 있어서 또 우파적 정책을 통일 문제는 통일 안보 문제는 굉장히 그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정당이
그럼 이게 DJ 정신의 어떤 범위 내에서 포괄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보수 세력에서 볼 때 또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거 한마디만 드리면 돼요. 우리가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각기 남북 관계 이뤄놓은 두 가지의 큰 업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은 그렇죠. 보수 정부가 했던 일입니다.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역시 보수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은 진보 대통령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선언 역시 진보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네 개의 큰 업적 가운데서 두 개는 보수 정부가, 두 개는 진보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이 네 가지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진보 세력도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정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보수 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6.15와 14선언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중도 세력으로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적어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뭐,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뭐, 우리 위원장님, 교수님, 뭐, 정치학에 대해 선배시니까, 뭐, 저기, 선배도 무시하고 막 그 공유해도 돼요. 다 동의를 드리고. 연구소에 없습니다. 토론에 무슨 연구소에. 다만, 이제 이번 있어요. 그 예산안 통과를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바른정당에서 강력히 반발한 게 증세 문제. 아까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는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좌파적인 경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유승민 대표 좌파적인 경제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분이 뭐 위스콘신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은 우리도 지금 속고 있는 게 진보 보수 따지지만 진보하고 보수는 이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존재론적 행동 양식일 뿐이고 사고 방식일 뿐이지 이념은 진정한 이념은 좌우가 이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대표한테 좌우 어느 쪽이냐 그러면은 유승민 대표는 답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통과할 때 바른정당 강력하게 왜 증세 문제를 그 저기 표결할 때 반대를 강력히 했고 이미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은 당연히 이제 그쪽 찬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할 때 뭐 한국당은 뭐 바보처럼 뭐 이렇게 바른정당에서 그 반대했죠. 법인세 그 법인세 올리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뭐 그냥 간단하게 좌우할 때 좌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인권, 뭐 환경 이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른정당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그런데 반대한 분이 어떻게 제가 저기 뭐 소위 말하는 좌쪽의 어떤 이념에 저기 국민의당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 배치 문제도 아까 물론 이제 뭐 저기 그 안보 문제는 달래서 하셨는데 사드 배치 문제도. 바른정당 강력하게 사드 배치 저기 지지한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절대 반대한 정당입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치적인 이슈 중에서 두 개는 소위 말하는 증세 문제하고 안보 문제인데 여기가 완전히 다른 정당이 다르다. 어떻게 그걸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지. 그러면 사드 배치를 교수님 넘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경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이 있고 아니면 호남의 그 근거지를 둔 많은 호남의 다선 의원들은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할 수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후자 쪽 견해에 대해서 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엄격결에 이게 토론이 되어버리냐 그냥 사드 배치를 대선 때부터 반대했던 유승민이나 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성 전략을 취하다가 결국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고 지금 어쨌든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뭐죠? 유승민 대표는 찬성을 했죠. 사드를 애초부터 찬성했던 유승민이나 모호성 전략을 취하다가 결국은 승인하고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이나 뭐가 차이가 있죠?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넉넉한 잣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승민 대표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승인하고 한국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죠. 햇볕 정책도 남북한이 잘 관계를 만들어 가던 시기와 국제 환경이 좋던 시기에 했던 그 정책과 그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한 대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와 아마 채찍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노선을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하고 자기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게 화석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은 뭐냐 하면 실사구시입니다. 이분의 철학의 핵실험. 그렇죠. 실용적이죠.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 여전히 대화가 능사하고 대화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신축성 있게 행동하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국민의당이나 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넓게 봐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교수님. 이거를 둘로 잘라가지고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몰고 가면 차이가 더 커져 보이죠. 그러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책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햇볕 정책이나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걸 무슨 버리거나 변화시켜야 내가 통합이 응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 말 그거는 안하무인의 태도이고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0점짜리 태도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여쭈려고 하는데 네. 초창기에 이제 그 20명, 13명이 돌아왔고 이제 20명이 됐을 때 간시 원내교섭단체 됐을 때 그때 국민의당과 통합 얘기가 나올 때는 처음에 이렇게 강경한 자세였었어요. 햇볕 정책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햇볕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다가 9명이 빠졌고 11명이 되니까 이제 좀 다급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국민의당 뜻을 알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는 또 높이 평가를 해요.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같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는 좀 유화적으로 후퇴를 했거든요. 말이 바뀌었죠. 네, 말이 바뀌었죠. 유승민 대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아, 문제가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요. 국민의당 내에 지금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분들. 예.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 세 분이 일정하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무슨 소리냐 유승민 대표 당신 말은 그 가당치 않은 얘기다 그런 통합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일침을 놓음으로써 유승민의 태도가 변화하는데 일정하게 영향력을 주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막상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의 교섭력을 증대시킨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양측을 서로 분열적으로 보지 말고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도 일정하게 통합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바도 있다. 뭐냐 하면은 바른정당에 대해서 일찍 교섭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예. 또 유승민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저는 인정을 하고 싶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설득력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얘기할 때와 다르게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약간은 접점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대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네.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평화교육위원회 이분들이 바른정당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보다도 오히려 내부의 안철수 지지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자,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선과 정책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대체 안철수가 어떤. 안철수 대표라고 칭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잖아요. 후배잖아요. 예, 후배죠. 예.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니까 월가지 편집장 했던 이제 조갑재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안철수 지지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좌파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뭐야, 보수파는 없단 말이에요.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것도 진보좌파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라도 지지를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집권은 맞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졌죠.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영남 쪽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쭉 올라가서 거의 뭐 1, 2%까지
추격하는 골든크로스가 양수... 발생한 뻔했었죠. 뭐 했다 뭐 안 했다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가장 기본적 생각은 호남에 매몰돼서는 내가 다음번도 없다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파의 본류로 들어간다? 이건 또 자기가 먹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한 차기 대선 전략으로 중도 우파를 생각해가지고 바른정당하고 당대한 통합이 본인의 살 길이라고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호남의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 과연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그런 것들 보고해서 안철수 후보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 호남 민심이 어디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서 지방선거 후년에 저기 2년 있으면 또 총선이 벌어지는데 그때 내가 호남 사람한테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재선할 수 있을까? 그거 보면은 깝깝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네. 호남 민심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정체성 투표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정체성 투표란 것은 호남의 가치와 김대중 정신과 5.18의 어떤 역사성에 예.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갖고 나갈 사람을 선택한다 네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호남의 가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다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확장성과 집권 가능한 또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쪽을 지지한다 하는 것인데 현재 이제 호남 중진들의 주장은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정체성 투표 경향을 대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이제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호남 유권자의 어떤 전략적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양측 다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네. 정봉주행 그 한 보십시오. 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요.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정치 문법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학자의 보고에 따르면은 87년 이후에 2009년도까지 연합의 정치 사례가 한 20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것이 꽃피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10년도의 지방선거는요.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 야당과 시민단체와 노동자와 뭐 온갖 조직들이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합의 정치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무지개연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연합의 정치였고 지난번 대선도 공동정부론 주장이 양측에 다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도 화두고 국민의당 쪽에서도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우리 한국 정치의 새로운 과제와 실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감정적인 싸움,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 여기에 매몰되어서 예. 이런 이 정치적 어떤 발전의 새로운 과제를 그냥 미숙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보면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시간은 뭐 얼마 남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박주원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출신이에요. 박주원, 예, 박주원, 예, 그렇죠. 예.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박주원, 박주원입니다. 수교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박지원은 계란 박지원이고 예, 계란 박지원 선생이고 예, 예. 박주원은 박주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주현 의원 여성 의원 있잖아요. 그래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그렇죠. 2006년도에 예.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공천으로 해서 안산시장이 됐어요. 아, 2006년도에 예. 그때 시장. 예. 근데 그게 6월달 선거거든요. 예. 근데 공천 받게 된 과정이 뭐냐면은 2006년도 2월달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죠. 이분한테 이제 제가 제보할 게 있다 해가지고 그럼 무슨 제보냐 했더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강남에 있는 뭐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는 사무실이라 그래요. 그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주성영이 혼자 갔죠. 혼자 올라갔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 가지 저기 주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DJ 비자금이다 해가지고 CD 100억 원짜리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예. CD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이제 발행인 증서 그걸 주면서 이것이 DJ 비자금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건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공천 받았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2006년도 6월 한 몇 개월 있을 후에 있는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산 상록구 사동에 있는 그 주택 정비 사업 그거에서 이제 업적 뇌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구속이 되죠.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만. 그리고 2017년도, 16년도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말을 갈아타가지고 그 안산에서 이제 또 출마를 해요. 물론 낙선됐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제 측근으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최고위원 선거까지 이제 당선되신 분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추성룡 의원이 김대중 비자금, 그 DJ 비자금 100억 이걸 너무나 확신해갖고 그 국회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발언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확신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이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지금 그때 제보했는데 이게 지금 터졌을까요, 얘기가? 지금 저도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우선 저 우연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연히? 예, 물론 이제 한쪽에 이게 정치적 음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는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이것이 불거지느냐. 여기에 묻은 어떤 정치적 기획과 음모가 그러니까요. 있지 않냐.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이런 있죠. 이런 의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아. 그다음에 또 이 일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그 박주원 최고위원은 사실 아니라고 대화소설이다. 대화소설이라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 아니냐 싶어요. 예. 그래서 현재 국민의당이 이분을 즉각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분에 대한 어떤 징벌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또 안철수 대표가 진상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또 시간을 끌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입장이 좀 바뀌긴 했지만 뭐 저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기 전에 정치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책임 있는 조치를 네. 취하는 네. 것이 정당이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황적 증거만 가지고도 그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예.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 그 국민의당 내부 이 갈등 좀 정리가 될까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굉장히 그 갈등의 골이 그럼 점점 더 깊어져요. 제2창당위원회 실패했다는 건가요? 실패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혁신위원장 맡고부터 자꾸 갈등이 심화되니까 제 책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양측이 일단 좀 그 자리에서 그 중단하라라고 하는 모든 비밴디를 요구했으면 너무 감정이 깊어져서 네,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이런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은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 디시전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나쁜 상태라서 양측의 두 분이 말하자면 대표격으로 나와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룰을 정해야 됩니다. 룰을 정하고 여기에 말하자면 그 과정 속에서 결론에 승복을 해서 갈라서든지 말든지 하는 예. 것을 이제는 마지막 디시즌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인데 그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싸우다 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정당의 최고 주인은 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당원이 투표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대의기구가 투표를 하게 하든지 어쨌든 당의 결정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과 매듭을 짓는 것이 현재 깨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당이든 해체든 무조건 그것은 전당대회지 전당에서 다른 기구에 위임할 수 없는 권한 아니에요. 네. 결국 전당대회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영수 교수님, 네. 여전히 부정적이시죠? 내부가 봉합될까요? 저는 갈라서는 게 맞다. 예. 왜냐면은 지금 이 사건 저기 아니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서로 내가 이 국민의당 지키고 너네가 나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왜냐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을 해체하게 되면 비례대표도 살고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창당하는 네, 과정을 그렇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차라리 저는 예전에 그 이 뭐야 새누리당인가요? 거기도 해체라고 그런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민의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해체해가지고 새롭게 틀을 짜는 게 안철수 대표의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도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해체를 하든 네. 아니면 분열을 하든 아니면 바른당하고 통합을 전당대회를 하든 통해 당원에게 맡기자는 거죠. 당원에게 맡겨서 결정하게 하자. 어쨌든 그 룰을 양측의 그 준비위원이나 뭐 이런 심판 두 명이 나와서 룰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입장 결정을 하자. 예. 제가 오늘
제2창당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은 예. 제가 그런 제안을 양측에다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하려고 예. 합니다. 예. 예. 사실은 이것이 공식적인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두 분 두 예. 분이 저랑 다섯 명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룰을 만들고 그 결정 룰의 어떤 주체는 당원이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여기서 게임해서 끝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골병드는 상태가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민의당의 스트레스가 깊어지는 만큼 한국 정치의 스트레스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봉합이 될지 해체로 끝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불교시대 두 번째 주제는 우병우 다섯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라고 자부하는 이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자부한 적 없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라고 자부하시는 장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5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환 아닌가요? 일요일 날? 지난? 다섯 번째 소환. 다섯 번째인가요? 예. 뭐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좀 틀리시네요 요새 네. 자꾸 장시호 또 틀리더니. 아 예측은 예측인 거죠. 그럼요. 아 이거 틀린 거 지적하면요 네. 예측들 안 해요. 그럼 세상 재미가 없어져. 틀린 건 이미 낙장불입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틀리는 게 있어야지 맞는 것도 맞힐 때 재미가 있고 그런 거지 뭐. 네. 근데 왜 이렇게 비공개로 소환했어요? 왜? 먼저 지난번에 17시간 조사했을 때 뭔가 혐의가 좀 덜 나왔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아니, 혐의가 좀 부족하니까 보강하려고 수상 그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는 일요일 날은 대질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질 신문 추명화 이런 등등 에, 아하. 대질 신문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일 날 부르기 때문에 아마 비공개로 소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한 게 추명화 좀 구속 상태 아니에요? 네. 일요일 날 출정은 잘 없는데? 일요일 날은 뭐, 검사대에서 명령을 하면, 출정 명령을 하면. 나오게 하는데 아주 하죠. 이례적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당사자가 거부를 해버리면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근데 뭐 징역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편하니까. 아니, 우병우가 부인하니까 예. 대질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뭐 취재가 된 건 아니죠? 추정이죠? 뭐, 제 경험칙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질할 예. 가능성이 높다. 추명호는 대기시켜놓고, 예. 부인하면 추명호를 불러서, 아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꽤 의미 있는 소환을 한 거네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수순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검찰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막 영장 기각하면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우병우는 국민이 영장을 그걸 발부를 한다. 이번에 영장 3차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은 죽는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국민이 발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한 건데 그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직접 들었죠. 예. 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그 의원님 방송 하는 게 아니라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문물총장이? 예. 아니 이제 그거는 특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아 문물총장이구나. 그럼요. 아니 뭐 제가 문물총장이라 밝힌 적이 없고요. 네. 특정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기사 아니, 딱 관계자, 나오잖아요. 네. 고위 관계자라고 아무나 하지 않으니까. 문물총장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계자 있다. 기사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그렇게 함부로 추단하면 안 돼요. 네. 네. 왜요? 아니 감옥? 고위 관계자는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감옥 보내고 싶어요? 아니요. 감옥을 제가 보낼 권한도 없고 권능도 없습니다. 예. 자, 우병우 현재 지금 받고 있는 다섯 번째 소환의 혐의가 뭐가 있죠? 뭐 이미 너무 많이 있죠. 예. 어쨌든 첫 번째는 아들 의견 꽃보직 의혹 문제 있죠. 그리고 본인 가족 회사 정강과 예. 관련된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사태 전반적으로 묵인 방조한 혐의,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문체부 등 공무원
등을 그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 이것도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이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석수 전 그게 특감. 요즘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뉴스죠. 예. 이석수 특감과 관련해서 특감 등 민간인 포함해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과학계 과학계 블랙리스트 있고요.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있으니 바로 이제 어제 그제 조사 저 피해자 조사를 받은 예. 그 진보교육감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혐의는 검찰이 얘기했던 대로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에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제가 보니까 오늘 그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처연한 표정이더라고요. 언제 오늘이요? 네. 오늘 또 나왔어요? 네. 법원에. 오. 네. 아, 야.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니까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의 사진 아마 이제 그거를 쭉 비교해 보면 그 좀 심경의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레이저 쏘고 뭐 그랬던 것부터 이제 오늘 장면까지 쭉 한번 파노라마로 보면 그분의 이제 심경의 변화를 쭉 볼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뭔가 좀 포기한 심정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출석하면서 이것이 운명이라면 에이.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구속될 운명이라는 것 스스로도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희망 상하니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검찰 측도 이번에 만약 기각되면 법원은 죽는다? 그 지금 온 국민들이 사실상 그 우병우가 5대 권력을 좌지우지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근거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꾸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피해 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법원, 검찰, 국정원 이제 핵심 권력 기관의 요직들을 우병우 라인으로 관리를 하면서 권력 국정농단을 실제로 했으면서도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너무나 화가 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평판사는 강부영 네. 판사. 요 세 명인데 이분들이 2월에 그 임명이 됐잖아요. 황교안 그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잖아요. 이 사람들 알바끼 하는 거 아니냐. 이후에 있을 재판에 대비해서 영장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은 진상을 밝히기 좀 어려운 쪽으로 이게 좀 그 쉴드 치고 디펜스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를 봤는데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는 거 보면 그때 의심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분들 인사 조치를 안 합니까? 그 우선 이제 네 개의 이른바 가장 중요한 자리 대법원장이 그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전담판사, 그다음 형사 수석판사, 민사 수석판사, 파산부 부장. 민사수석판사, 형사수석판사, 파산부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그 중앙지검에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개 자리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사를 해왔거든요. 지금 영장전담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전 대법원장하고 코드가 맞는 인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정기 인사를 하면서 주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기 인사가 아닐 때 서둘러서 해버리면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죠. 일단 되자마자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자기 코드 인사를 한다는 비난을 의식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체면도 없고 뭣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사법부를 농단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체면도 보지 않고 했는데 왜 국민의 명령으로 대법원장이 된 그런 분들은 정작 이렇게 사법부가 왜곡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면을 차리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양성태 대법원장도 그때 그 영장 전담 판사를 바꿀 때도 정기 인사 때 바꿨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사람들만 별도로 인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정기 인사 때 자신의 코드에 맞는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거기에 앉혀놓은 거죠. 근데 아마 양성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이번에 교체를 할 거고요. 조금 인내를 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판결에 대해서 영장,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을 잇따라서 석방하는 판결을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비판을 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지 마라. 예, 그러면서 정치적 관점으로. 예, 일종의 이제 그 성역화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 계속 있다면 이건 조금 국민의 법감정에 벗어나는 태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유일무이한 권력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전 대법원장 그 추모식에서 네. 추도식에서 그 진광열 그 부장판사를 수석부장판사를 좀 두둔하는 것처럼 비쳤었는데요. 네. 저는 그거를 의식해서 발언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원론적인 그러니까 신상털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를 넘는 수준이다 하는 부분, 원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진광열 부장판사를 좀 잘했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뭐 이제 이 본론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 네. 그렇죠? 그 비판하기 전에 사법부가 국민 감정과 그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판결을 했을 때 그럼 국민의 판단과 감정이 우선이에요? 사법부의 권위가 우선이에요? 그래요. 저도 네? 김영수 대법원장의 그날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그럼요. 봅니다. 아니, 우선 네. 그런 비난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돌아보겠다. 그럼요. 그걸 좀 지켜봐달라. 예. 이런 그 워딩을 먼저 하는 것이 맞았다. 아니, 장윤순 기자님, 사법부는 네. 국민의 범죄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까? 우리가 신을 뽑아는 거예요? 판사를 뽑아는 거지? 판사를 뽑은 거죠. 판사도 우리가 뽑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임명될 또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 하위직이에요. 국민의 머슴과 종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고, 우리 네. 세금으로. 그런데 국민의 감정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요새 그 법원이나 사법부 예.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대졸 출신의 판검사들만 5급부터 시작을 하느냐. 똑같이 다 9급부터 해야 된다. 옛날에는 뭐 고졸, 대졸, 그러니까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처럼 다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 가는데 왜 그런 차별을 두느냐. 이것은 엄격한 신분 차별이다. 똑같이 9급으로 뽑아라. 예. 뭐 이런 얘기를 정대와 상지대 총장 대행이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 얘기하세요? 검찰의 차관급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검찰에? 검찰의 차관급이 네, 차관급 40몇 명이라는 거예요. 50명 가까이 되고요. 법원에 몇 명인 줄 아세요? 법원 몇 명인가요? 200명이에요. 법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직책을 판사가 네. 다 차관급이죠. 이 직책을 이미 우리 이게 그 우리 정부 그 전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이게 확 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 직급을 다시 일반 공무원처럼 다 하향 그 낮춰놔야 돼요. 예. 경찰은 차관급 몇 명인 줄 아세요? 경찰은 몇 한 명이에요? 한 명. 서울 경찰청장 한 명이에요. 아니 서울 경찰청장. 전체 경찰청장이 한 명이 차관급. 근데 검찰에는 50명, 법원엔 200명.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육법회라고 해서 예. 육사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을 묶어서 박정희 정권이 어쨌든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던 과거의 적폐와 구태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건데 그냥 5급 공무원을 평생 둬야 돼요. 5급 공무원을 평생 둬야 돼요. 그 공무원들 승진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승진 시험 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고등 부장판사가 일반 그러니까 고등 부장 판사부터 차관급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서열 때문에 예, 지금 그 판사들 법관이 독립이 저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소신권 판결을 하려 하더라도 이러다가 고등부장 판사가 안 되면 나 없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고 그렇죠. 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단
고등분장 그 판사 제도를 없애겠다고 예. 일단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평판사들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관급이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고등법원은 대등재판부에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고등부 그 예. 부장판사 역할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에서 예. 교수들이 쭉 있으면 예. 그중에 한 명이 총장 역할을 했다가 총장만 예. 다시 교수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순번제로 돌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학장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학장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그 지금 합의부가 실질적으로는 서열이 있어버리면요 부장판사의 생각이 판결문에 관철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달라져도 예. 근데 이제 대등재판부가 돼주면 실질적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대법원의 지금 소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우병우 얘기하다가 흥분해 갖고 예. 영장 전담 판사로 갔는데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병우 예.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로 다시 가죠. 그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갖고요. 지금 허현준 행정관 네. 네. 화이트리스트 예. 정경련을 통해서 69억을 예. 보수단 정경련에서 뜯어서 보수단체 지원하도록 한 거 예. 우익단체 그 우익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거는 지금 공소장에 대통령하고 우병우 지금 뭐지? 우병우도 아 그 부분은 관련이 아니요, 그 없죠. 그 허현준 행정관은 조윤선 전 장관이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일 때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허현준 행정관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자꾸니 허현준 전 행정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허행정관이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윤선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갖고 우리 수석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우리 수석이라고 한 것은 정관주 1차관을 얘기한 것이지 조윤선 장관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예, 저 조윤선 장관의 관계가 없음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별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선 그 우병우 그 지금 전 수석은 지난번에는 이석수 전 그 특감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예. 감찰관 진술이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예. 특별감찰반 보도 예. 요번 정은 과정에서 아주 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지금 비서관을 통해서 강압을 계속 느꼈고 예. 마치 그 부분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쨌든 불이익을 줄 그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을 했었고 감찰관 보가 예, 그렇죠 예. 이석수 특감 그다음에 감찰 보가 예,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구속돼 있고 직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예. 전 수석에 최은수 차장 또 기각됐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우병우 3차 영장도 기각될 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최윤수 지금 차장은 그 영장 구속 영장에 방조로 돼 있어요. 아 방조. 네. 그래서 공범으로 실질적인 역할이 좀 거의 없었다.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런 취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추명호가 그 최윤수에 보고하고 최윤수가 우병호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추명호가 직접 보고를 하는데 알고도 묵인했다. 최윤수에게는 통보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윤수 자기가 2차 단 자리는 패싱하는 자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했다. 요 정도이기 때문에 가담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보고를 했고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은 추명호 국장의 진술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 뭐 공동 정범 중에 실질적으로는 뭐 우두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추명호 국장의 죄만 하더라도 이번에는 우병우의 영장 발부는 뭐 차고도 넘친다고 봐야죠. 실제로 물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충격적인 게 저는 여전히 블랙리스트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과학계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과학 분야는 사실은 전혀 왠지 정치와 관계가 먼 것 같고 그냥 이과니까 이분들은 그냥 뭐랄까 그 기술 개발이나 뭐 어쨌든 뭐 기초과학 연구에 그 골몰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까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던 이유가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의원이
그 과총 회장을 하려고 하니까 요 한 사람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회장으로 만든 전체 과학자들을 단체. 대상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는 예,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사찰입니다. 사찰,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김승환 전북교육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어린이집 관련된 행사를 하고 나올 때는 미행도 당하고 그리고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누리 예산 때문에 정부가 낼 것이냐 교육감이 낼 것이냐 엄청 쟁점이 붙었을 때 아니에요. 치열한 쟁점이 붙었을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누리과정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 일요일 날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어찌됐든 이 나라의 전체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에 찬성하고 이 노선에 그 뭐야 찬성하는 집단은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반대하거나 뭐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을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이것을 모두 묶어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아주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그러니까 수밖에 우병우에 없다. 우병우에 오다가 진보 교육감들에게 뒷조사해서 개인적인 약점을 캐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폭이죠, 조폭. 어? 그러니까요. 조폭. 아, 그 지금 차관이잖아요. 수석이 민정수석 차관이. 차관이 국가의 그 예산을 갖고 조폭 행사를 한 거예요. 조폭 두목 행사를 한 거예요. 조폭동이라니까 왠지 죄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바람에. 범죄 집단. 집단은요. 범죄 집단의 수계. 무기, 네. 무기까지 선고된 네, 겁니다. 최하 7년서부터. 그럼. 기본이 7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수계는요, 15년 이하로 선거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인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징표들이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심지어 출판 문학계까지,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영향력이 세니까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해서 언론, 뭐 심지어 과학기술 그리고 진보교육감 뒷조사 그리고 출판 문화까지 그러니까 전 사회를 다 통틀어서 관리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번이 그 경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과학계 블랙리스트 그 진보교육감 사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그 역으로 뒷조사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도감청한 근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석수 감찰관이 조선일보하고 통한 것을 어떻게 녹취록을. 이제 카톡이죠, 카톡. 아니에요. 통화예요. 통한 거예요. 예, 네. 통한 내용을, 네. 그 내용을 그대로 MBC에서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네. 우병우 MBC 그 사람들 소환해갖고 이거 어떻게 갖고 이렇게 보도가 됐냐? 어디서 받았냐? 그 지금 수사한 그 내용은 아직 그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됐어. 거기까지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김진태 의원이 있어요.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관련 내용을.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검찰과 청와대가 직거래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조선일보, MBC 이렇게 언론이 끼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국회도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이 지금 그 대형 사건이에요, 그게. 엄청난 거. 빠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안 밝혀졌지만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든지 아까 그 뭐 과학계 블랙리스트도 합법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합법 불법 막론하고 뒷조사를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거기서도 도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그 내사를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면 될 텐데 국정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국정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박정희 그리고 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음직한 이런 뒷조사 행태인데 당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지시사항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취약점까지도 담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약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같은 거를 계속 그럼요.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망신 주고 다시는 이 사회에 어떤 그 여론 주도층으로 등장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권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 아니 이석수 감찰관 그 수사한 것도 추미호가 직접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MBC 그 보도한 기자를 지금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소환 당연히 해야죠. 예. 소환해서 어떻게 취재했냐는 뭐 취재 보호 그 보호하겠어. 그럼 도감청에 공범자로 기소하겠다 하게 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받았을 거 아니야 어디선가. 그러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그 의원도 끼어 있었다면서요. 네. 이거 다 공범 관계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MBC 사장이 이제 교체됐기 때문에 예. 그 내부에서도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아니 이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방송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예. 보도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당시에 누가 이것은 취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전화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화한 내용. 조선일보 파일까지 갖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한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이석수 특감이 MBC 기자에게 얘기해 줬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그 가능성 이석수 특감이 뭐 얘기했을 가능성 없기 때문에 안 했대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석수 그때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하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듯이 동시에 그쪽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어렵다. 난점이 있다. 그걸 그대로 보도했잖아요. MBC에서. 이 통기피법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 통신비밀보호법이 원래는 법정형은 센데 실질적으로는 뭐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은 그 문명국가냐 그러니까 문명사회냐 야만사회냐를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국정원이 사실은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모든 것이 불법행위로 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가 지금 그 재심 사건에서 무죄 나오는 것이 전두환 박정희 정권 시대에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고문 가혹행위 이런 게 해서 제가 그 유죄를 만들어서 이제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어떤 범죄에서는 아주 법정 최고형까지 나는 선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저러한 증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이제 전 수석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 예. 그럼 뭐 정무적, 정치적으로 봐도 예. 마지막에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예. 이제 1월 달이면 저는 1월 달 정도에 빨라질 거로 보는데요. 이거 좀 빨라져야죠. 예. 1월 달에 이제 바뀌어지면서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 예. 마지막 그 사회적인 명예를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까지 기각을 하면 아마 자기들은 제대로 오랫동안 판사를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다 할 거예요. 이번까지도 기각, 그리고 이번에 기각해도 그 전 국민이 뭐 제주 할, 무슨 수리, 물 있잖아요. 물요 많은 물. 이 세 명의 영장 판사에게 네. 물 보내기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물이나 잔뜩 먹으라고. 인사 과정에서 물이나 먹으라고 그래서 물 보내기. 그 주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찍어주죠. 네. 온 국민들이 물 보내라고. 네? 아마 집에 가면 네. 자기 부인이나 네. 처자식들이 아마 아빠가 제대로 판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네. 여기가 아주 이제 출세 요직이잖아요. 네. 영장전담 판사가 네. 출세 아주 그 지름길에 딱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방으로 가야죠 이제. 네. 아니 역사 앞에 좀 당당한 판결을 해야 되자. 이게 조금 있으면 또 평가받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네. 부끄러워지는 판결을 하면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라고 아유, 참회하게 그, 될 거거든요. 아유, 그런 거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거면 그렇게 합니다. 사제 저는 이제 뭐 법 개정을 하면서 주요 사건 부분에서는 영장 기각이나 발부 사유를 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네. 적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한두 명에게 맞춰놓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합의해서 네. 합의해서 거기서 정말 신중하게 결론 낼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영장 항소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장 항소제. 영장 항고제도. 항고제도 결정이니까 네. 항고제도를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네. 기각되면 다시 한번 요청하면 그 부분, 상급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하게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고려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죠. 참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서비스 정신에 투철한 경찰청장인지 몰랐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급해서 다시 그 검찰 조사를 서비스 파이 정신이 투철한 서비스 파이 서비스 파이 정신이 투철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당시에 그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이죠 예. 김병찬 지금 용산서장인데 예. 일단 기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내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잖아요. 공소시효가, 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12년 댓글 사건 때로 시계를 다시 돌려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권은희 그때 예. 당시 이제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이 그때 이제 그 강남 오피스텔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당시 안에 있던 오피스텔 안에 있던 김하영 국정원 요원한테 문을 열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계속 안 나오고 버텼어요. 당시에 이제 그 제가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 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문을 열고 노트북을 꺼내야 된다라는 주장과 안 된다 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만 이제 이런 주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을 때인데 그때부터 수사 정보를 국정원에 넘겼다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이 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내부에서는 김용판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병찬 수사 2계장을 비롯한 이른바 경찰 인력들이 그러니까 정권의 그 뭐랄까 편드는 경찰 인력이죠. 이분들이 국정원하고 짬짜미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면서 50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완전히 그야말로 물을 먹인 사건인 거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보도를 보니까 김용판 재심 청구 이야기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 김용판 무죄 났잖아요. 무죄 났어요. 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가능해요. 지금 의원인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경선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예. 경선에 탈락했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무죄가 일사부재로 해서 확정됐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검사가 재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심 청구해서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다스 비자금 조성한 자리 그 자료가 125 비자금 조성한 게 나왔고 네. 그 비자금 조성한 걸 뻔히 알면서 정호영 특검팀이 네. 다스에다 자료를 갖다 주면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비자금 조성한 거 티가 난다. 네. 그 자료를 폐기해라 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네. 다스 관련해서 BBK와 관련해서 재심 청구에 사회가 돼야 한대요. 내 개인 상담을 하면 전혀 다른 쟁점을 그 문제는 네. 재심은 뭐냐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던 문서라든지 증거가 위조됐거나 결정적으로 진술했던 정언이 허위 진술이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럼 재수 청구 안 돼요? 그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새로운 증거 났죠. 다스 비자금 네.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김경준 판결문 그다음에 특검의 공소장 그다음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증거였잖아요. 예. 그것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재심 청구가 가능하죠. 바로 선임할게요. 사적으로. 아니 근데 이 건도 이거 다 사람들이 관심 제일 많은 네. 거예요. 아니 이 건도 재심의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김병찬 그 용산서장 같은 경우도 예. 김용판 청장 재판에서 다 허위진술. 허위진술을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권은희 의원이 권은희 의원 빼고 다 위증을 한 거예요. 다 위증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재판 받으면서 유죄된 사람은 권은희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재심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재심을 네. 하려면 그 중에 이제 주요 김병찬이나 다른 사람 주요 예. 진술했던 사람들을 위증으로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그게 처벌잖아요. 아, 위증으로 기소를 해서 그것이 처벌돼야 재심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럼 이거는 김용판 재심 청구로 청와대 청원해야 되나? 아, 뭐 사실은 이제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검찰총장에게 청원을 해야 돼. 검찰총장 촉구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김병찬 서장의 태도가 참 오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이제 당시 왜 이렇게 그 거짓 증언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다시 나한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임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예. 그 5년 전에 일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 5년 전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 무슨 서장을 하고 있어요. 그 아니 기억을 다 5년 전에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중요한 본인이 사건이 본인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인생 일대의 특수한 경험은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 게 예.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방임을 쓸 때 뇌물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 예. 이런 것은 일생일 때 뭐 흔한 일이 아니죠. 밥 먹듯이 흔한 일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칼라로 다 기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청사진처럼 예. 칼라가 관건이었어요. 그 청사진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그거는 예. 10년 20년 가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경험칙상 인정 예. 입증돼진 거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재판 진행된 상황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이제 김병찬 이 새로운 증거 나와서 재심의 사유가 사유로 점차 다가가고 있다. 우병우는 결국 이번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 구속영장을 청구는 검찰이 하지만 예. 발부는 국민이 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끊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12월